부천시가 오정동의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 부계동으로 이전합니다. 최근에 부평구가 이를 허가했는데요. 저희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일신 부계동 주민들 부대 이전을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이에 부평구가 군부대 이전을 허가하는 대신 군 비행장 이전 등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한 건데 어려운 과제라서 실현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원을 달래기 위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같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평구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말 부천시에서 일신동과 부계동 일대에 낸 군부대 건축 허가 신청을 약 1년간의 장고 끝에 승인했습니다. 부평구가 1년 동안 건축 허가를 미뤄온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 하지만 법률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미룰 경우 행정소송 등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부평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천시로부터 40억 원의 지역 발전기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지역 내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부평 연안부두 트램 노선을 일신동까지 연장하는 안도 지원책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지만 부평구의 약속을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그냥 강제로 밀어버리니까 우리가 꼼짝을 못하죠. 어떻게 할 재간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숙원 사업을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다 단연을 했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문제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민 지원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 비행장 이전과 중학교 신설은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군 비행장 이전은 번번이 국방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중학교 신설은 지역 내 학교 수를 제한하는 학교 총량제에 막혀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평구의 이번 지원책 발표에 대해 올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 민원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평구가 지원책의 실현 계획을 구체화해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막연하게 아이고 해드려야죠. 네,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동안의 애환, 어려웠던 삶,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주민들을 두 번 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 유관 기관들과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비행장 이전의 경우 과거에는 민원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는 군부대 이전을 협상하며 핵심 의제로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학교 신설 역시 현재 인천시 교육청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기장 이전은 인천시에서 이전 가능 부지 검토를 위해서 항공대대 입지 선정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해 3월 착수할 예정이고 중학교 신설은 인천시 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하며 트램의 연장은 인천시 상위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2월 이후에는 주민 지원책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부천 군부대 이전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속한 지역 숙원 사업을 부평구가 얼마나 실현시키느냐가 과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하며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